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중국 현대 소설가 펑샌밍 작가의 그 산, 그 사람, 그 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은 발표 당시 중국 전역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세계 여러 나라에 번역 출간된 명작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1980년대이고요. 지역은 중국 후난성의 시골입니다. 본 작품을 읽다 보면 순박하고 따뜻한 시골 사람들의 선한 습성과 원시적인 생존 야성이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전해져 현대인들의 각박한 생활과 반수되면서 힐링의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이 소설은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당시 잠시 게시한 적이 있는데요. 소설이 주는 감동을 다시금 나누고 싶어 재녹음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산, 그 사람, 그 개. 펑샌밍. 시간이 다 됐구나. 출발하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다. 하늘은 여전히 어둡고 산도 집도 강과 들판도 아직 짙은 안개에 쌓여있다. 새들도 기척이 없고 닭도 오리도 울지 않는다. 이런 시각이다. 아직 아주 이른 시간인데 아버지는 아들을 재촉한다. 시간 다 됐다. 아들의 너부죽한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며 아버지는 속으로 물었다. 너 정말 후회하지 않는 게냐? 이건 하루 이틀로 끝나는 일이 아니란다. 긴 세월을 매일 이렇게 새벽까지 일어나야 하는데. 탁자 위에 커다란 우편물 포대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다. 포대는 낡아 여기저기 헤져 있다. 아버지는 이 우편물 포대를 깨끗이 빨아 엄숙한 표정으로 아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우편물을 어떻게 분류해 넣는지와 기름 먹인 천으로 포대를 싸는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었다. 안개가 많은 산에서는 우편물이 쉽게 젖어버린다. 아버지는 약간 휜 두툼한 막대기를 조심스럽게 들더니 능숙하게 양쪽으로 우편물 포대를 단단히 묶어 아들의 어깨에 지어주었다. 그렇게 아버지의 어깨 위에서 수십 번의 계절을 보낸 멜대는 그의 체온을 지닌 채 아들의 탄력 있고 튼튼한 어깨로 옮겨졌다. 젊은 시절 아비의 어깨처럼 튼튼하고 힘이 느껴지는 어깨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런 어깨가 마음에 들었다. 아버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특히 아들의 어깨에 닿았던 손을 떼는 그 순간 더욱 그랬다.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더니 방 안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흐릿흐분해졌고 아들의 커다란 그림자도 벽적으로 흐릿하게 사라졌다. 아, 가슴이 먹먹했다. 가자, 시간 다 되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재촉했다. 아버지와 아들의 손등에 동시에 무언가 부드러운 털의 감촉이 느껴졌다. 개다. 커다란 누렁이다. 개는 한참 전에 일어나 아버지가 준 밥도 이미 깨끗이 먹어치운 후였다. 개는 아버지 곁에 바짝 붙어서 젊은이를 이상하다는 듯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주인의 우편물 포대를 왜 메고 있지? 주인의 얼굴빛은 왜 저리 어두운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그런 생각을 하는 듯 했다. 어찌 되었든 이제 다른 날들과 마찬가지로 길을 나서야 했다. 저 먼 곳, 기다림이 있고 설렘이 있는 곳으로 발 아래 끝날 것 같지 않는 길이 펼쳐져 있다. 지루하고 멀고 먼 피로와 고난이 가득하지만 또 정감 가득한 그 길이
불을 끄고 깊이 잠든 돼지가 놀라지 않도록, 땅굽에 젖어 있는 이웃들이 깨지 않도록 우편물 집합소의 작은 초록색 문을 조심스레 닫았다. 노랑이가 앞에서 길을 인도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걸으며 길에 올랐다. 문을 나서자마자 길이 산 위쪽으로 펼쳐졌다. 오래된 돌계단이다. 안개 속을 향해, 높은 곳을 향해, 저 먼 곳으로 한 계단 한 계단 펼쳐져 있다. 아주 오랫동안 그와 개 단둘이 이른 새벽의 고요함을 조심스레 깨며 이 길을 걸었었다. 그리고 이제는 두 사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걷고 있다. 우편물 포대와 나무 멜대는 이제 다른 어깨로 옮겨졌다. 이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 현실이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다가올지 그는 생각도 못했다. 어느 날 우편지국장이 산 위로 그를 찾아왔다. 자네는 이제 늙었네. 늙었다? 무슨 뜻이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지국장과 헤어진 후 다시 우편물 배달을 위해 개와 함께 산으로 향했다. 그리고 얼마 전 우편지국으로 오라는 지국장의 통지를 받았다. 지국장이 끝낸 향긋한 차를 마시고 나자 지국장은 그의 어깨를 감싸 일으켜 커다란 거울 앞에 세우더니 말했다. 자네 머리카락을 보게. 반백이 된 머리카락을 보자 그의 가슴에 약간의 동요가 일었다. 세월에 장사가 없다더니 정말 늙기는 늙었구나. 지국장이 그의 바지를 걷어올리더니 붉게 부어오른 무릎을 만지며 말했다. 이 다리 좀 보게나. 사실 다리에 문제가 있기는 했다. 하지만 이게 무슨 대수인가. 나이를 먹으면 한두 곳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나. 지국장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이제 자네도 그만 좀 쉬어야지. 아직은 제가 할 수. 쓸데없는 소리 말게. 자네 건강이 걱정돼야 하는 말이야. 위에서도 이미 그렇게 결정했네. 사실 그를 부르기 전에 지국장은 그의 아들을 조용히 불러 신체 검사를 했고 벌써 보름 가까이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그는 지나치게 슬퍼하지도 계속하겠다며 고집을 피우지도 않았다. 이제 열정과 힘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마치 산꼭대기에서 서서히 지는 태양처럼 아직 붉은 기운은 남아있지만 얼마 안 가 곧 쓰러지고 말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미련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런다고 얼마를 더 버틸 수 있겠는가. 그는 자신의 다리가 원망스러울 뿐이었다. 빌어먹을 다리, 무겁고 감각도 없고 뼈를 파고드는 듯한 통증까지. 다리로 하는 일인데 다리가 아프다니. 다리와 무릎에 좋다는 민간요법은 다 해보았다. 지네가 좋다는 말에 지네를 100마리 넘게 먹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 수탉과 개고기가 좋다고 해서 수십 마리는 잡아먹었지만 역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죽으라고 말도 안 들어먹는 무릎 같으니라고. 다른 곳은 다 아파도 절대 아프면 안 되는 무릎이 아프다니. 겨우 풀 한 포기가 강물을 막아버린 것 같아 그 아쉬움을 떨쳐내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걷는 게 일인데 어쩔 수가 없었다. 아들이 대신한다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그저 집집이 편지를 전해주는 일이라고?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혈기 왕성한 젊은이라 산이나 고개도 쉽게 넘고 잘 걸을 테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함께 간다. 아들을 데리고 길을 걸으며 이 일에 대해 많이 알려주려고 함께한다. 그래서 길에 올랐다. 장엄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새내기. 그리고 과거와 이별하려
마지막 여성의 오른 늙은이가 함께 길에 올랐다. 그리고 개가 그들과 함께한다. 새벽 안개가 흩어지고 날리며 소리 없이 한쪽으로 기세속에 몰려가더니 섬세한 비단띠를 두른 듯 길게 번지다. 다시 비단자락처럼 하늘 그리며 부드러운 여운을 남기고는 점차 사라졌다. 이 시간이 되어서야 산의 모양, 집과 논밭의 모습이 눈앞에 또렷이 드러난다. 날이 밝았다. 가까이에서 새들이 지저귀고 산 저편에서 수탉의 높은 울음소리가 메아리쳐 들려온다. 아버지는 얼굴 가득 호기심이 어린 슬거운 표정으로 상과들 여기저기를 정신없이 바라보는 아들을 보았다. 그래, 아들에게는 산속의 모든 것이 신기할 테지. 조심해서 걸어야 한다. 길도 좁고 미끄러운 돌길이니 자빠지면 큰일이야. 라고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이 실컷 보고 이 산을 사랑하길 바랐다. 이 산과 평생을 함께 해야 할 테니 반드시 사랑해야만 한다. 이 배달길은 200리가 넘는 길이야. 왕복 사흘이 걸리니 중간에 산에서 이틀 밤을 보내야 하지. 첫날은 80리 산길을 걸어 텐처링을 넘고 왕펑칸과 지오도롱을 넘어 사이포여우로 올라갔다가 마오꽁주이로 내려와 보어충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아오장산을 거쳐 거텅핑에서 하루 묵는다. 첫날이 가장 피곤하고 가장 힘든 날이지. 그러니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서둘러야 어둡기 전에 잠잘 곳에 도착할 수 있어. 다른 곳에서 묵으면 안 돼요? 안 된다. 매일매일 정한 대로 움직여야 해. 안 그러면 둘째, 셋째 날 일정까지 엉망이 되어버려. 노령이는 앞에서 천천히 걷고 있다. 아버지가 늘 걷던 속도이다. 예전에 이렇게 길을 났을 때면 개의 목에 가죽끈을 맸었다. 고개를 오를 때 아버지가 개 목줄을 잡으면 개는 힘을 내서 오르며 주인을 돕곤 했었다. 오늘 출발할 때도 개는 전처럼 아버지 옆에 서서 목줄을 메어주길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쓸쓸하지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필요 없단다. 가사. 고개를 들어 주인을 바라보는 개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우편물 포대가 다른 이의 어깨에 걸리는 것을 보고서야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다. 개는 주인과 9년을 함께했다. 예전에 길을 났을 때면 주인은 자신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러지 않았다. 저 남자 때문인가? 저 젊은 남자 때문인가? 아마도 그런 것 같군. 개는 낯선 청년을 어르렁거리며 노려보았다. 아들은 개가 너무 천천히 걷는 것 같아 무릎으로 개의 엉덩이를 툭 쳤다. 빨리 걷는 게 능사가 아니야. 일정한 속도로 걸어야지. 길이 멀다. 폭식하면 아무 맛도 모르고 배만 부른 것처럼 빨리 급하게 걸으면 얼마 못 가 지쳐버린다. 개는 낯선 청년 너머로 주인의 얼굴빛을 살폈다. 주인의 표정에서 빨리 걸으라는 지시가 없는 것을 보고 청년의 조급함은 무시하고 언제나처럼 자신의 속도로 걸었다. 아버지는 개의 걸음을 보며 평소와 같은 속도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자신의 두 다리는 이제 이 속도조차도 버겁게 느껴졌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무것도 매지 않은 빈 어깨로 그저 걷기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까? 만약 아들이 이 일을 이어받지 않았다면 자신이 우편물을 메고 걷고 있었을 텐데, 만약 지국장이 퇴직을 독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기댈 곳이 있으니 마음이 놓여서 그런가? 몸이 아프니 꾀가 생긴 걸까?
그럴 것이다. 틀림없다. 아, 사람의 마음은 다 이런 것인가. 아들은 아버지의 호흡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걸음을 멈추고 어깨에 맨 멜대의 위치를 바꾸며 고개를 돌려보았다. 바싹 마른 귤껍질처럼 푸석하게 여윈 아버지의 얼굴엔 굵은 땀방울이 맺혀있다. 얼굴빛이 좋지 않았다. 아들은 마음이 아팠지만 걱정스러운 기색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다. 아들은 자존심이 강한 아버지의 성격을 잘 알고 있다. 아버지, 피곤해 보이세요. 아버지는 소매로 얼굴에 맺힌 땀방울을 닦으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다. 그러니 더워서 그런 거야. 아버지, 안 되겠어요. 걷는 게 힘들어 보이세요. 혼자 갈 수 있으니 돌아가세요. 아무렇지도 않다.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 전보다 천천히 가면 돼. 돌아가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가는지 알고 있어요. 아들의 말에 아버지의 안색이 어두워지며 금방이라도 화를 낼 듯했다. 그래서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다시 걷기 시작했다. 산을 이쯤오자 산 위 하늘은 해가 떠서 금빛으로 물들었는데 산 아래는 아직 운무가 가득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산이 물 위로 둥둥 떠있는 듯 했다. 바람이 불어 운무가 흔들리면 산도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신선이 왜 산에 사는지 이해가 가는 풍경이었다. 아버지는 이런 광경을 볼 때마다 전설 같은 이야기가 떠올랐다. 아버지는 정신을 집중해서 산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저 산을 위해서 오색구름이 피어오르고 그 위에 관음보살이 앉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산과 들, 긴 길과 느린 발걸음의 여정은 온갖 생각과 상상이 함께하는 시간이다. 바람에 따라 움직이고 변화하는 구름과 새소리는 사람을 기이한 상상의 세계로 이끌기에 충분했다. 아, 사람에게는 때로 배를 채우는 것보다 이런 상상력과 풍부한 감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아버지는 이런 상상에 기대어 수많은 날의 적막함을 이겨내고 피로를 씻어왔다. 그리고 지금 또 아버지는 과거로 돌아가 온갖 상상을 하며 혼자 바보처럼 미소 짓는다. 그래서인지 다리는 한결 가벼워진 듯 했고 휘파람이라도 불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런데 아들은 벌써 이 아름다운 풍경에서 벗어나 있었다. 힘든지 걸음은 아까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다. 멍, 멍, 멍. 개가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는 가장 높은 바위에 올라서더니 산 저쪽을 향해 크게 짖었다. 산골짜기에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고 생동감 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처럼 조용하고 온순한 개에게 저렇게 우렁차고 힘찬 목소리가 있을 줄 몰랐다. 두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는 바짝 세운 모습이 넘넘하게 느껴졌다. 지금 산 아래 사람들에게 우리가 왔다고 알리는 게다. 산 밖의 소식과 편지를 전해주겠다고 말하는 거란다. 기다림은 누구에게나 하염없이 길게 느껴진다. 개가 미리 알려주는 예고는 이런 길고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을 줄여주는 기쁜 선물이다. 금빛으로 물든 부드러운 햇빛이 드는 넓적한 푸른 돌 위에 앉아 아버지와 아들 개는 잠시 쉬었다. 아버지는 산 저편을 가리키며 아들에게 이것저것 알려주었다. 저 마을 이름은 무엇이고 지도에서 어디쯤이고 생산되는 몇 개나 있으며 농장과 집들은 얼마나 있는지 또 분류해서 전해줘야 할 신문이나 잡지의 종류와 개수들을 알려주었다. 이 길고 세세한 내용은 백발의 보호를 받는 아버지의 머리에 깊게 새겨져 있는 듯
소금도 막힘없이 흘러나왔다. 아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며 아버지는 또 특별히 당부했다. 개수나무집의 그롱롱에게 오는 편지가 있거든. 힘들어도 삼리성도 더 가서 직접 집에 전해주거라. 그 사람이 생산대 서기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생산대로 주면 서기가 그에게 편지를 전해주지 않거든. 어느 개수나무집이요? 저기. 아버지가 손으로 산 아래 움푹 파인 곳을 가리켰다. 그리고 무공부의 왕후는 앞을 못 본다. 그 사람 큰아들이 타지에서 일을 하며 종종 돈을 붙여오는데 꼭 그에게 직접 전해줘야 한다. 그집 둘째 아들이 망나니라 전에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적이 있단다. 잘 기억해 둬야 해. 예, 잘 기억할게요. 러싱한 내에서는 2년 전부터 토끼를 기르니까 편지를 전할 때는 개를 꼭 잡고 있거라. 혹시 물지도 모르니. 아직도 한참 남았다. 산중턱 바위에 서서 굽이굽이 도는 골짜기와 고개를 보며 아버지는 아들을 자신의 곁으로 바짝 끌어당긴 뒤 아들이 해야 할 일과 자신의 경험, 앞으로 주의해야 할 것들을 세세하게 일러주었다. 또한 매번 말을 하고 나서 기억했는지 물었고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서야 다음 말을 이어나갔다. 심지어 앞으로 통과해야 할 여러 생산대의 간부, 당원, 교사 등의 주요 인물과 특별히 우편물이 많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줄줄이 읊어주었다.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는지 기억했는지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다. 아버지는 해야 할 말과 아들이 알아야 할 일들을 모두 말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야 하니 아버지가 아는 것은 모두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들은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 웃는 모습이나 말투, 간결하면서도 정확한 손짓, 깔끔한 일처리까지 모두 닮았다.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했다. 그 마을의 사람들은 더 기뻐했다. 그래서 그곳 생산대 간부는 신참인 아들을 큰 박수로 환영했다.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앞으로 어찌 되는지 물었다. 아버지는 혹시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랄까봐 자신이 퇴직한다는 말 대신 앞으로는 아들과 번갈아 일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 말을 할때 아버지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는 얼른 손수건을 꺼내 콧물을 닦는 척 하면서 눈가를 훔쳤다. 아, 이 거짓말. 마음이 아리는 거짓말이다. 우편물을 담은 포대가 조금 비는가 싶더니 금방 다시 꽉 찼다. 붙여야 할 소포와 편지, 전신원들은 다 산골 교사가 맡아두고 있었다. 우편물 배달은도 우체국 직원이니 다른 곳으로 보낼 우편물도 받아서 가져간다는 것이 아버지의 생각이다. 40kg이 훌쩍 넘은 우편물을 다시 메고 나간다. 사정이 이러니 우편물을 다 배달하고 돌아갈 때도 줄기는커녕 더 무거워질 때가 많았다. 겨우 사흘 만에 온 것인데 아버지는 마치 반년 만에 온 것처럼 쉬지 않고 사람들과 인사하며 산속 생활을 물었다. 소와 돼지가 새끼를 낳은 이야기, 결혼한 집안 이야기 등 온갖 사소한 이야기를 묻고 듣고 또 묻고 듣고 했다. 아버지의 수다가 계속되자 아들과 개는 마을을 따라 흐르는 계곡 속으로 걷기 시작했다. 해질 무렵 개가 갑자기 멍멍짖으며 산길을 달려가더니 한껏 신이 난듯 꼬리를 흔들며 다시 돌아왔다. 아들은 오늘 묵을 거텅핑에 도착했음을 짐작했다. 거텅핑에는 검은색과 회색 지붕의 집들이 들쭉날쭉하게 있고 그 앞으로 작은 개울이 있었다. 개울 저편 밭에서는 어떤 이가 노을을 등지고
얼마 남지 않은 햇발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듯 활처럼 허리를 굽혀 분수히 쟁기질을 하고 있었다. 노랑이는 다시 달려가 밭에서 쟁기질하는 붉은 옷의 아가씨 옆에 멈추어 반가운 듯 꼬리를 흔들며 그녀 곁을 맴돌았다. 아가씨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허리를 펴더니 길 위의 우편 배달부를 발견하고는 기쁜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그리고 손에 든 일감을 내려놓고는 달려왔다. 그녀는 얼른 우편물 포대를 받아들다가 메고 있는 사람이 젊은 사람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큰 키에 건장한 체격, 번듯하게 생긴 아들의 모습에 건강하고 생기 있는 그녀의 얼굴에 살짝 홍조가 번지는 것을 아버지는 보았다. 여기는 내 아들이네. 이제 막 우편 배달 일을 시작했고, 아버지가 그 아가씨에게 아들을 소개하자 아들은 무하러 그런 말을 하냐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흘겨보았다. 새로이 한 사람이 도는 바람에 그녀가 바빠졌다. 방에 들어서자 곧 세수할 물을 내왔고 생강을 넣은 차를 내오더니 한 상 가득 저녁을 준비했다. 식사를 마치고는 발 씻을 물도 챙겨주었고 깨끗한 이불을 깔아주더니 야식도 내어왔다. 아버지는 자신이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 쓸데없이 그녀에게 아들을 그렇게 소개했는지, 왜 하필이면 이 아가씨 집에 머물기로 한 것인지 자신도 당황스러웠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빙찰 위에서 우편 배달을 하던 때를 떠올렸다. 그때 그 마을의 제일 큰 집에서 자주 쉬었는데 점심을 먹을 때 젊은 아가씨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느꼈다. 그후그 젊은 아가씨는 가끔 그가 지나가는 길목의 단풍나무 아래서 그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종종 배웅도 했다. 나중에는 그의 우편물 포대에 면으로 만든 신발 한 켤레와 연꽃을 수놓은 신발 깔창을 몰래 넣어 놓았다. 그 아가씨가 지금 아들의 엄마다. 그는 아내에게 늘 미안했다. 그가 우편 배달을 하는 수십 년 동안 아내는 혼자 집안일을 다 꾸렸다. 다른 집은 남편이 큰 나무가 되어 비바람을 막아주는데 그는 이름만 남편이었을 뿐 아내에게 준 것이라곤 그리움밖에 없다. 한 달에 한번 집에 가면 손님처럼 하루 이틀 머물다 다시 떠났다. 자신의 과거가 아들에게 다시 되풀이되는 것일까? 단언할 수는 없다. 저 아가씨의 모습, 저 기뻐하는 표정. 아버지는 미처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왜 다른 집에 묵지 않았을까? 아버지는 진심으로 아들이 자신처럼 사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이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느냐고? 그건 아닌데 다만 뭐라 말할 수가 없다. 아버지는 그녀가 잘하는 것을 보아왔고 그녀를 아꼈고 그 집 자매를 좋아한다. 그녀의 부친은 목수고 모친은 아주 얌전하고 정숙한 여자다. 예전에도 아버지는 이 집에 자주 묵었다. 겨울의 두툼한 이불과 여름의 시원한 돗자리까지 모두 기억에 또렷이 남아있다. 아가씨가 어렸을 때 그는 자주 농담을 했다. 나중에 너를 우리 마을로 데려가 내 며느리로 삼을 게다. 어때? 좋지? 그때마다 그녀는 부끄러운 듯 그를 밀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딱 한번 진지하게 물었다. 아저씨 아들은 잘 생겼어요? 키는 커요? 성격은 아저씨를 닮았어요? 아버지는 당시 그녀의 똘망똘망한 표정이 너무 재미있어 우리 아들은 정말 잘생겼다고 농담을 했다. 옛말에 어린애들은 천년 된 일도 기억한다고 했다. 이렇게 진짜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농담처럼 한 말이었지만 어떻게 기억이 안 나겠는가.
며느리로 삼겠다는 말이 설마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었을까 하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이 아가씨가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의 아들 엄마보다 훨씬 예쁘다. 배운 것도 있으니 훨씬 똑똑했고 세련된 거야 말할 필요도 없다. 하긴 그 시절의 아가씨들이 뭘 알았겠는가. 그저 자수놓고 신발이나 만들며 부끄러워 얼굴조차 내밀기 힘들어 머리를 가슴팍까지 푹 숙이고 말을 건네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아가씨들은 아들의 얼굴이 벌개지거나 말거나 눈을 똑바로 맞추고 아들만 보고 있다. 그리고 입으로는 쉬지 않고 우리 마을 일을 묻고 있다. 트랙터니 시멘트니 강을 건너는 배니 자전거까지 너무 진지하고 너무 몰입해 있다. 두 손으로 발그레한 볼을 감싸고 홀리려는 듯이 아련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녀에게 수줍음이란 없어 보인다. 앞으로 이 길로 다니게 될 아들은 이제 그녀의 손바닥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좋은 일일까? 물론 좋은 일이다. 하지만 우편 배달원에게 시집 가는 여자에겐 고생길이 열리는 것이다. 하, 그렇다고 결혼을 안할 수도 없지 않은가? 아들이 알아서 하겠지. 자기 복은 자기가 타고나는 것이니까. 다음 날 아침, 전날보다 훨씬 몸에 달라붙는 붉은 옷을 입은 아가씨는 기어코 부자를 배웅하겠다고 나섰다. 아들이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보여 아버지는 뒤로 물러나 혼자 걸었다. 마침내 배웅은 끝이 났고 작별 인사를 했다. 아버지는 크게 헛기침을 한번 하고 아들에게 말했다. 취강을 지나면 허강이고 허강을 지나면 두강이다. 두강 난강에 이어 창강을 지나 베이강, 헝강, 아이즈강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이 포포강이지. 오늘의 일정에는 강이 장애물이다. 구불구불 70리 길은 평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험하지도 않다. 다만 9개의 강을 건너기가 쉽지는 않다. 사실 산에 강이라 할 만한 곳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강은 그저 지칭하는 것일 뿐 9개의 강이라는 것은 작은 계곡물에 불과하다. 봄이나 여름에는 물이 붓고 폭우라도 내리면 계곡의 폭이 넓어지고 물길도 깊고 거세져 달이나 돌이 별 소용이 없다. 가을 겨울이 오면 물이 말라 강바닥의 돌들이 징검다리처럼 몸을 드러낸다. 먼 길도 험한 산도 비바람과 눈도 별로 무섭지 않지만 변화무쌍한 물은 전혀 예측할 수 없어 두렵다. 산에 사는 사람들에게야 불어난 물이 별 위협이 되지 못한다. 물이 불어 강을 건너지 못하면 그저 돌아가면 된다. 하지만 우편 배달원은 다르다. 물이 부르면 바로 양말을 벗고 바지를 걷어올려 강에 들어가야 한다. 추워도 물살이 새도 할수 없다. 무조건 건너가야 한다. 때로는 바지를 벗고 강을 건너 우편물을 전하기도 한다. 어쩌면 아버지의 관절염은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면서 차츰 쌓인 것일지도 모른다. 언젠가 지국장이 그와 함께 이 길을 걸은 적이 있었다. 지국장은 험한 길을 걷는 그를 걱정하며 그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이 지역은 젊은 사람에게 식기라고 했지만 그가 거절했다. 그는 어디가 물이 깊고 어디가 얕은지 다른 사람은 잘 모를 것이라는 걱정에 차마 맡길 수가 없었다. 그의 집 핑찰리 근처에는 큰 강이 있었는데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놀며 자라 수영을 잘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들이 작은 계곡도 잘 건너고 이끼가 가득한 미끄러운 돌계단에서도 별탈 없이 잘 걸을 수 있으리라 장담할 수는 없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계곡 건너는 법을 알려주고 계곡마다 물을 건너는데 가장 좋은 위치와 물의 깊고 얕음을 가늠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했다.
어깨에 무거운 포대를 메고 건너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들은 굵고 튼튼한 다리를 가졌고 안정된 자세로 걷고 있다. 아들은 쉽게 계곡을 건너 어깨에서 우편물 포대를 내려놓고 다시 건너와 아버지를 업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신과 양말을 벗으려 하자 이를 말렸다. 이제 아버지가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는 시절은 끝이 났다. 개는 먼저 물을 건너려 하지 않았다. 개는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물을 건넜다. 개는 자신의 몸으로 물의 흐름을 막아 나날이 쇠약해지고 여유어가는 주인이 가능하면 물살의 충격을 적게 받게 하려고 노력했다.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듣고 신발과 양말을 벗지 않자 노랑이가 의아한 듯 쳐다보았다. 개는 젊은이가 차가운 물에 벌겋게 된 굵고 튼튼한 두 다리로 저벅저벅 계곡을 다시 건너오더니 허리를 숙이고 자기 주인을 향해 두 손을 내미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아버지는 두 다리를 아들의 허리에 감고 두 팔로 아들의 목을 감싸 안았다. 가슴과 배는 아들의 따뜻하고 튼실한 등에 꼭 닿았다. 아들은 굵고 힘이 넘치는 두 팔로 아버지의 무릎을 잘 받쳐 업고 천천히 일어나 물로 들어갔다. 개는 그 모습을 보고 기쁜 듯이 멍멍 짖더니 물속으로 들어가 아들의 다리 앞쪽에서 온 힘을 다해 물살을 늦추며 건너갔다. 아버지는 잠시 현기증이 느껴져 눈을 감았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눈을 뜨자 건널 물도 얼마 남지 않았고 물을 건너며 개가 짖는 소리도 점점 작아졌다. 벌써 물을 다 건너온 것이다. 바로 앞에 땅이 보인다. 다리는 하나도 젖지 않아 여전히 따뜻하다. 오랫동안 늘 느껴왔던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다리를 담그면 느껴지던 살을 애는 고통도 없었다. 아, 지난 날이 그저 기억으로만 남겨진다는 생각에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눈물이 아들의 목에 떨어지자 아들은 움찔하더니 고개를 돌려 뭐라 숭얼거린다. 아버지의 기억에 딱 한 번 아들을 업은 적이 있었다. 어느 해 설에 지국장은 그에게 집에서 사흘간 쉬라는 명령 같은 당부를 했다. 그래서 그는 아들과 사흘 동안 행복한 시간을 가졌었다. 그는 아내와의 사이에 딸 둘과 아들 한 명을 두었다. 아들이 태어날 때 그는 집에 없었고 아내는 아들을 낳았다고 산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부탁해 마치 손님에게 하듯 붉은 달걀을 보내왔다. 중국에는 아들을 낳으면 붉게 물들인 달걀을 이웃에게 돌리는 중국 풍습이 있답니다. 아들이 한 살이 되었을 때는 큰 잔치를 벌였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손이 귀해 4대 독자인 아들은 온 집안의 보물이었다. 그래서 크게 잔치를 벌였는데 그 이야기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었다. 그때도 그는 개와 함께 깊은 산속을 걷고 있었다. 우편물 취급소로 돌아왔을 때 집에서 붉은 달걀과 고기, 술을 보내왔다고 동료들이 말했다. 그래서 동료들과 개와 함께 산 아래 우편물 취급소 초록문 앞에서 아들의 생일 잔치 음식을 먹었다. 지국장이 쉬라고 한 그 사흘간 아들과 함께 지내면서 가까워질 수 있었다. 아들을 위해 폭죽을 사고 등을 사고 장난감 총을 만들어 주려고 산에서 캔 대나무도 챙겼다. 차도 없고 버스는 한참을 기다려야 해서 그와 개는 산길을 타고 나는 듯이 걸어 핑찰리 집으로 갔다. 그렇게 그의 설에는 아들을 등에 태우고 종일 놀았다. 아들이 내려오고 싶다고 해도 내려주지 않았다. 그렇게라도 부족했던 아버지의 역할을 채우고 싶었다. 그는 아들을 딱 한 번 업어보았고
보좌 간의 정을 나눈 기억은 그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이제는 아들이 자신을 업고 있다. 늙고 병든 몸을 업고 있다. 벌써부터 아버지를 대신해 삶의 고단함을 짊어져 본 아들의 등과 흐리는 견고한 병풍처럼 넘넘한 산처럼 빽빽한 수풀처럼 아버지를 지켜주려는 듯 안전하고 따뜻한 느낌이었다. 아버지는 누린다라는 말의 의미를 진심으로 느끼게 되었다. 그는 지금 모든 아버지가 누리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아, 수십 년간 산과 길, 강과 밭 사이의 길을 홀로 걸었다. 개와 우편물 포대, 적막감 외로움, 고통과 더불어 반평생을 보냈다. 그동안의 쓰라림과 아픔이 지금 느끼는 달콤한 감정에 순식간에 다 녹아버렸다. 아버지의 이 진한 눈물은 과거 힘들었던 날들이 끝났다는 마침표이고 이 익숙하던 모든 것과 이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슬픔이기도 했다. 못해 오르자 개가 주인을 향해 짖었다. 마치 멍청하게 있지 말고 빨리 뭘 할지 알려주세요 하는 듯 했다. 그렇다. 정말 넋을 놓고 있었다. 아버지와 개는 급하게 숲 쪽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개가 급히 아들 쪽으로 달려와 나뭇가지와 마른 풀을 물어다 주고 다시 숲 속으로 달려갔다. 아들이 아버지가 준비한 성냥을 찾아 발을 따뜻하게 할 마른 풀에 불을 붙이려는데 개가 다시 마른 나뭇가지를 물고 달려왔다. 불이 붙자 아버지는 아들의 젖은 발을 따뜻하게 하려고 활활 타도록 불을 키웠다. 먼 곳에서 몸의 물기를 다 들고 나서 개는 불가로 달려오더니 아들의 손바닥을 따뜻한 혀로 핥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어색하거나 불편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그는 주인을 업고 물을 건넜다. 개는 그가 고마웠다. 개는 왕왕 짖으며 검은 초록빛 산에 둘러싸여 저녁 안개에 가려진 마을 여기저기를 달려 멀리서 또 한 무리의 사람을 이끌고 왔다. 아버지와 아들은 벌써 저녁밥 짓는 냄새와 방에 깔아둔 건초 냄새를 맡았다. 아들과 우편 배달을 다 마친 그 다음 날은 햇살이 아주 좋았다. 아버지와 아들은 우편물 취급소 뒷마당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았다. 개는 그 옆에 엎드려 발로 나비를 잡는 신용을 하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할 이야기를 사흘 내내 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듯 했다. 사실 모두 했던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기억하지 못했고 아들도 지겨운 기색이 전혀 없었다. 아버지의 말이 끝나자 아들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버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 자신이 하던 농사일을 대신해야 한다. 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 밖에서 일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생소할 것이고 그런 익숙지 않은 일을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 아버지는 농사일의 초보이니 일상적인 일에 대처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농장의 작은 할아버지 댁에 꼭 자주 가보세요. 어려운 시절에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기름과 쌀을 얻어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무리 갚으려 해도 받지도 않으시고. 빚은 꼭 갚아야지. 고맙구나. 꼭 감사 인사를 해야겠어. 감사 인사는 안 하셔도 돼요. 그분은 체면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끔 아버지가 나라밥을 먹는다고 자기 같은 사람을 무시해서 집에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그런 말을, 시간이 없어서지.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는 신경 좀 쓰세요. 그리고 촌장은 힘이 있는 사람이니 거슬리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을 보거나 듣더라도 그냥 흘려버리세요. 그 사람에게 잘 보이면 모든 게 쉽지만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그 사람 이야기는 나도 들었다. 정직하지 못하다던데 늙은 호랑이에 불과하잖아. 어쨌든 호랑이잖아요. 난 신경 안 쓸란다. 사람들은 호랑이 털도 안 건드린다 하는데 나는 건드리고 싶으면 건드릴 게다. 나는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야. 아버지의 말에 아들은 다급해졌다. 아버지, 씨앗이나 뭐 비료, 농약, 전기, 물까지 다 그 사람이 분배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뭐 그리 대단한 자리라고 사람이 다 똑같지. 아버지의 강직한 성격을 아는 아들은 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간절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아들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알고 부드럽게 말했다. 알았다. 나도 뭐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아니야. 아무 때나 성질 부리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아들은 이어서 집에서 경작하는 논밭의 크기를 알려주고 논밭에서 힘쓰는 일은 오기 전에 벌써 친구에게 부탁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특히 물에 들어가는 일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아들은 아버지의 다리가 걱정이었다. 아버지, 절대 물에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알았다. 절대 안 들어가 마. 어머니가 전에 피를 조금 토한 적이 있어요. 겨울이면 기침이 심해져요. 아무리 약을 드시라고 해도 안 드시고 병원으로 모시고 가려 해도 싫다 하시니 집에 돌아가시면 꼭 아버지가 읍내 병원에 데려가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읍내에 아버지 아시는 분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 집에 가면 번잡한 일이 많겠구나. 아버지는 생각했다. 아버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조숙한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은 열몇 살 때부터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 소처럼 묵묵히 일하며 산으로 돌아다니는 아버지의 부담과 힘든 집안일을 하는 어머니의 고됨을 들어주었다. 아들은 벌써 오래전 공부를 포기했고 외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편애도 누려보지 못했다. 넓지만 아직 여린 어깨로 삶의 무거움과 번잡함을 지고 있었다. 이런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된 건 다 자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정말이지 아들을 꼭 안아주고 입이라도 맞춰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기에 아들은 너무 커버렸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런 낯간지러운 말을 그는 일생 해본 적이 없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위해 초록색 우편물 포대를 정리해서 꾸려주었다. 이번이 그가 평생 꾸렸던 우편물 포대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자 아버지의 손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다. 부자가 나란히 한 침대에 누웠다. 사흘 동안의 피로에 더해 아들의 몸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체온으로 아버지는 쉽게 잠들 거라 여겼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아주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밤바람에 유리창이 흔들리는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름 모를 벌레들의 울음소리가 너무나 생생하고 집요하게 귓가를 파고들었다. 개가 시간에 맞춰 그들을 깨웠다. 입으로 모기장을 핥으며 컹컹거리며 불렀다. 아버지는 깊은 잠에 빠진 아들을 흔들어 깨웠다. 조용히 얼른 아침을 해서 누렁이와 함께 먹었다. 아버지는 우편물 멜대를 아들의 어깨에 올려주었다. 불을 끄고 문을 닫고 아직 하늘에 빛나는 별을 따라 천천히 들러 나왔다. 문 앞 돌계단을 다 내려오자 아버지의 발이 풀렸다. 아버지는 어떻게 발을 떼야 할지
왜 발이 풀렸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저 넘어지기 전에 얼른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노래라도 부르는 듯 지치지도 않고 끊임없이 졸졸 흐르는 개울가 옆 길지 않은 낡은 나무다리 앞에서 아들은 우편물을 메고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아버지가 몸을 돌려 초록문의 우편물 취급소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들은 그곳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을 기세다. 안개가 다 그치고 해가 다 떠버려 하루 일성을 다 망칠 때까지 움직이지 않을 기세다. 이렇게 40kg이 넘는 우편물을 메고 아들은 서 있다. 안개가 짙지 않은 데다 모래 반사된 빛 덕분에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에 드러난 고집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더는 아들을 따라 나서지 않기로 하고 말했다. 조심하거라. 얼른 가.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코가 시큰거려 숨을 한번 들이마셨지만 발걸음은 여전히 떼지 못했다. 아버지는 할 수 없이 먼저 몸을 돌렸다. 개는 다리 중간에 서 있다가 멍멍 짖으며 다시 달려왔다. 아버지는 다리 앞으로 가서 몸을 굽혀 누렁이의 목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하듯 속삭였다. 가거라. 내 아들과 같이 가. 잘 대해줄 거야. 얼른. 저에는 내가 필요하단다. 내가 친구가 되어주고 조수가 되어주어야 해. 강을 건널 때도 내가 필요하고 산길도 내가 안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고 말 거야. 내가 없다면 저에는 길을 막아서는 뱀을 만날 수도 있고. 멍멍멍. 개가 다급하게 짖었다. 마치 싫다고 주인과 함께 가겠다고 하는 것 같았다. 얼른 가. 아버지가 엄한 목소리로 크게 소리쳤다. 저편에서 아들이 개를 불렀다. 아버지는 얼른 몸을 돌려 걸었다. 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버지 쪽으로 달려와 짖어댔다. 아버지는 옆에 있던 대나무 막대기를 주워들어 누렁이의 엉덩이를 때렸다. 깨갱! 놀란 개는 아픔을 참는 듯 낑낑대며 다리 쪽으로 걸어갔다. 아버지는 대나무 막대기를 강으로 던져버렸다. 목에 무언가가 꽉 막히는 듯 했다. 잠시 눈을 감고 있자니 무릎 쪽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눈을 떠보니 개가 그의 무릎을 핥고 있었다. 아버지는 몸을 숙여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탄식하듯 말했다. 가거라. 그러자 금빛 화살이 초록빛 꿈을 향해 휙 하고 날아갔다.